가난한 지도 제작가 그래픽 문제입니다. 이 활동은 지도 제작자가 학생들에게 여러 나라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각 나라별로 색을 칠해달라는 요청을 한다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모든 나라의 경계 부분은 색이 달라야 하며 색상은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 지도에는 4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만약 북쪽 나라가 빨간색인 경우에 동쪽 나라와 서쪽 나라는 빨간색을 칠할 수 없습니다. 북쪽 나라와 같은 색이어서 각 나라를 구분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서쪽 나라를 파란색으로 했을 때는 동쪽 나라도 파란색으로 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서쪽 나라와 경계가 맞닿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가 하나의 꼭지점에서 만난다면 같은 색의 경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쪽 나라는 빨간색으로 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도를 칠하기 위해 최소 두 가지 색만 있으면 됩니다. 지도 제작자는 가난하여 페인트가 많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적은 수의 색을 사용하라는 주문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 방법을 찾아봅시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지도를 가능한 한 적은 색으로 색칠하되 경계를 맞대고 있는 나라는 같은 색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칠해봅시다. 이 과정에서 해야 할 것은 어떤 한 나라의 색을 칠하면 경계를 맞대고 있는 나라는 다른 색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색을 칠할 때까지 이 규칙을 반복 적용합니다. 색을 칠하는 동안 규칙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색을 칠할 때에는 직접 색을 색칠하기보다는 포스트잇이나 색종이 조각을 올려놓고 이동시켜 가면서 하는 방법이 더 쉬울 것입니다. 그럼 이제 같이 색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부터 시작하여 색칠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빨간색을 1번이라고 표시하고 색칠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땅에는 빨간색과 빨간색 나라 겹치기 때문에 다른 색, 파란색을 색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나라도 경계가 맞닿아 있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과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이 나라는 파란색 나라와 경계가 되어 있고 1번과는 경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빨간색을 다시 색칠할 수 있습니다. 또 아래로 내려와 소나무가 있는 이 땅에는 마찬가지로 파란색 나라와 경계가 되어 있고 빨간색 나라와는 경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빨간색을 칠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성이 있는 나라에는 빨간색을 칠한 나라와 경계가 되어 있고 파란색은 경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파란색을 칠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땅들도 마찬가지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과 경계가 되어 있고 빨간색과 경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빨간색을 칠할 수 있으며 이 사이 나라는 파란색, 또 마지막 나라는 다시 빨간색으로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모두 표시하였는데 이 지도 역시 두 가지 색만으로도 모든 지도를 색칠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픽 문제 두 번째입니다. 이 지도도 가능한 한 적은 색으로 색칠하고 경계를 맞대고 있는 나라는 같은 색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빨간색을 이용해서
변호를 표시해 가면서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왼쪽에 있는 땅에는 빨간색을 1번으로 표시하고 두 번째 땅의 오른쪽 땅에는 경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색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른쪽으로 가면 다시 빨간색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면 빨간색 1번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또 파란색과 맞대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파란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땅은 무슨 색으로 색칠할 수 있을까요? 네, 1번과 2번이 모두 맞대어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땅은 새로운 색깔이 필요합니다. 자, 노란색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 땅에는 빨간색과 노란색 이 맞대어 있기 때문에 이번엔 파란색으로 색칠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땅에는 노란색과 파란색 이렇게 맞대어 있기 때문에 다시 1번 빨간색으로 색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색 땅에는 1번 빨간색과 파란색 2번 파란색 땅 색깔이 맞대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색상인 노란색으로 색칠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본 결과 모두 총 3가지 색깔로 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가능한 한 적은 색으로 색칠하되 경계를 맞대고 있는 나라는 같은 색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1번 빨간색부터 시작하여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계를 맞대고 있는 땅이 세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 땅에는 1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파란색 2번 색깔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의 땅에는 파란색과 빨간색을 모두 맞대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색깔을 선택하여 색칠해 줍니다. 그리고 빨강과 노랑 이 두 지점과 맞닿아 있는 호수가 있는 땅의 색깔은 파란색으로 칠할 수 있겠습니다. 또다시 오른쪽에 잔디밭이 있는 땅에는 노란색과 파란색이 아닌 빨간색으로 다시 색칠할 수 있겠습니다. 사슴이 있는 땅에는 파랑, 빨강, 노랑이 모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색깔을 선택하여 주겠습니다. 자, 네 번째 색깔까지 되었고요. 또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서 파랑과 인접해 있는 땅은 아직 파란 색깔밖에 인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빨간색을 칠할 수 있고요. 빨간색과 파란색 이 두 가지 색깔 인접해 있는 개울가가 흐르는 땅에는 노란색으로 칠해 줄 수 있습니다. 성이 있는 땅에는 노란색과 보라색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칠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 있는 땅은 빨간색과 보라색과 만나고 있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칠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지도는 모두 네 가지 색깔로 색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고 교재에 있는 정답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곡선으로만 되어 있는 그림과 같은 도형들이 겹쳐져 있는 이러한 지도는 단 두 가지 색상으로 모두 색칠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여러분도 아주 복잡한 지도를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문제를 내도 좋겠습니다.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지도 색칠하기 문제는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컴퓨터가 하나씩 하나씩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몇 가지 색이 필요한지 따져보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컴퓨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알고리즘을 제시하였지만 어떤 것도 완벽한 방법이라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발견된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회의적입니다. 이외에도 컴퓨터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